강혜연은 에녹이 여전히 침실에 가수 마리아의 선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에녹 이세이가 이렇게 화난 모습 처음 봤는데 무슨 일이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우 커플 에녹과 강혜연이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에녹이 과거 가수 마리아에게서 받은 선물을 아직도 침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그들의 가까운 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 보았다. 이 선물은 몇 달 전 마리아가 에녹에게 영어를 가르쳤을 때 받은 기념품입니다. 그들은 모두 트로트 가수로서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늘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며 트로트 음악계의 두 스타인 에녹과 마리아의 관계가 그 예입니다. 최근 특별한 선물이 몇 달간의 언어 장벽과 업무의 시련을 함께 극복한 그들의 기념품으로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강렬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는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에녹과 만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에녹은 자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했고 해외에서 생활하고 일한 경험이 있는 마리아가 그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마리아는 에녹에게 문법과 어휘뿐만 아니라 문화와 의사소통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학습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삶, 경력, 그리고 미래의 포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마리아는 그동안의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 에녹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은 에녹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마리아가 새롭게 번역해 녹음한 특별 음반이었습니다. 음반과 함께 마리아는 에녹의 노력을 인정하며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는 에녹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심과 앞으로 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기념품이 아닌 두 아티스트 간의 아름다운 우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연예계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지원해줄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에녹과 마리아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돕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음악 행사에 함께 참석하며 그동안의 작업에서 얻은 추억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음악 프로젝트에서 협력하여 팬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선물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밝혀지자 에녹과 마리아의 팬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우정이 유혹과 도전이 가득한 연예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칭송했습니다. 한 팬은 그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런 점들이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팬들은 에녹과 마리아가 더 많은 음악 프로젝트에서 협력하여 팬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팬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에녹에게 준 선물 이야기는 그들의 기억에 남을 뿐 아니라 연예계에서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에녹과 마리아는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팬들은 그들의 훌륭한 공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그들의 굳건한 우정과 상호 지원으로 에녹과 마리아는 계속해서 빛나며 음악 경력에서 많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명성이나 재물이 아닌 진정하고 의미 있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에녹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음반을 침실에 보관하며 힘든 시기에 자주 듣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에녹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강혜연은 우연히 침실을 정리하던 중 그 음반과 손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팬의 선물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손편지를 읽어본 후 상황이 달라졌다. 편지에 담긴 마리아의 솔직한 감정 표현은 강혜연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에녹이 그 선물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강혜연은 에녹에게 솔직하게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에녹은 그녀의 화난 모습을 처음 보았다며 당황했다. 에녹은 마리아와의 관계가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그저 음악적 동료로서의 감정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혜연이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이 사건 이후 에녹은 강혜연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녹은 마리아와의 관계가 오직 예술적 동료로서의 관계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강혜연에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녀임을 확신시켰다. 강혜연은 에녹의 진심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에녹은 과거의 선물을 모두 정리하며 강혜연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강혜연 또한 에녹의 노력을 인정하며 서로의 감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팬들은 에녹과 강혜연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진 것을 축하했으며 다른 일부 팬들은 강혜연이 입장에 공감하며 그녀의 감정적 혼란을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팬들은 이 사건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은 연예인 커플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녹과 강혜연이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길 바라는 바이다. 강혜연은 에녹이 여전히 침실에 가수 마리아의 선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에녹 이세이가 이렇게 화난 모습 처음 봤는데 무슨 일이지? 이 사건의 결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강혜연은 에녹의 침실에서 발견한 마리아의 선물을 보며 속이 상했다. 그녀는 마리아와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당황했다. 에녹은 그녀의 반응에 당황하며 해명을 시도했지만 강혜연의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이 심어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강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에녹에게 말했다. 당신이 마리아와 어떤 관계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당신이 아직도 그녀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상처가 돼요. 저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에녹은 강혜연이 말을 듣고 그녀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마리아의 선물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았다. 에녹은 강혜연이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나의 현재와 미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증명할게요. 이 사건은 에녹과 강혜연이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팬들은 이 이야기에 감동받아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했다. 그리고 에녹과 강혜연은 그들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하며 함께할 더 많은 순간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사건은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으로 남게 되었다.